타가와의 옛 지명은 사누키. 사누키 우동은 사누키 지역의 우동이란 뜻이다. 이 지역에서 우동이 발달하게 된 것은 강수량이 적어 밀 재배가 성행했고 다신물의 재료인 멸치가 풍부하게 잡혀 우동 만들기에 최적지였기 때문이다. 현재 850여 개의 우동집이 영업할 만큼 지역 자체가 우동의 왕국이다. 그래서 이곳엔 우동과 관련된 명물들이 많이 있다. 우동 관련 자격증을 가진 기사가 운전하는 우동 택시도 그중 하나다. 本日はね、 코토바스 우동 택시를 ご利用くださいまして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乗務員の村岡と申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うどんの資格はうどんに対する歴史とかですね、それから いろんなね、川県にたくさんうどん屋さんがありますけども、そのお店お店のね、特徴、そのようなものですね。そのようなものは筆記試験、それからうどんを実際に作ってですね、実地試験と両方合格したものが会社から認定されます。 자격증이 있는 만큼 우동 택시를 타면 우동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들을 수 있다. 弘法大師様がですね、30歳から中国の長安ね、の勝利寺というお寺にお坊さんの修行に行かれました。そこで麺料理の作り方をですね、覚えて帰ってきたらしいです。 1200여 년 전 밀과 국수 만드는 법을 일본으로 들여온 고보대사. 그는 이곳 카가와 젠스지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젠스지는 우동의 발상지로 불린다. 조즈산 중턱에 위치한 바다의 신을 모시는 코토히라구. 약 300년 전 이곳으로 가는 계단에 있는 상점에서 처음으로 우동을 팔기 시작했다고 한다.